대구한 계획을 제목을 이렇게 놓고요. 지금 이 계획 속에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제 실은 지난 9개 강의는 지금부터의 강의를 하기 위한 준비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금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될 텐데요. 첫째 이제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하냐, 피를 흘려요. 왜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만 하는 거예요? 흘려야만 하는 거죠. 이렇게 누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쉬워요? 쉽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그 피를 흘리신다고 간접적으로 시사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사람들이 뭐 본인도 마찬가지고 만족지가 않죠. 이것이 지금 큰 이슈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요.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좀 풀어나가야 될것 같아요. 첫째, 우리 아담이요. 아담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이제 분명히 우리 2장 17절에 그랬죠. 정녕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요. 이때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이제 죽는다라는 개념이요. 죽는다라는 개념이 이제 육이 죽는다는 개념하고 그다음에 혼이 죽는다는 개념과 그다음에 영이 죽는다는 개념. 이세 개념이 다 포함된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죽는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육은 930세에 이제 죽게 됐고 안 그러면은 영원히 살수 있는데 혼도 이제 하나님의 그 성품인 본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 성품이 이제 마귀의 성품으로 이제 변해갔다는 부분, 영은 그 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죠. 다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근데 이 죽는다는 개념이 산다는 개념의 반대말 아닙니까? 찬다는 것은 우리 생명의 원천이 뭐예요? 우리 피라고 그러잖아요. 피. 그렇죠? 예, 그 산다는 개념은 피가 흐른다는 소리죠. 이 개념은 우리가 이제 육적인 개념만 먼저 계산 생각해 봅시다. 피가 흐르는 것을 산다라고 이야기하죠. 피가 흐르는 것을.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피 흐르는 것이 스탑돼 버리면은 우리가 죽는다 그러잖아요. 예, 왜 그럴까? 이피 속에 뭐가 있어요? 피가 영양소를 운반하고 또 산소도 운반하고 또 피가 병균을 죽이는 역할도 하고 이런 모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역할들을 피가 하잖아요. 특히 산소 운반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죽는다 할때 육만 죽으니까 육의 피만을 생각하는데 피라는 개념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 육의 피 그런 그 피의 생명적인 그 요소가 육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혼에도 있거든요. 그리고 영에도 있고요. 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life source, 우리 생명의 그 원천이 그걸 피라고 생각하면요. 그래서 우리 이피 개념을 피가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을 레위기에서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그
동물의 피를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우리 잠깐 한번 봅시다. 레위기 17장 11절 여기에 이제 피에 관한 이야기가 쫙 나와요. 이제 14절까지 쭉 보면 피에 관한 이야기 나오는데요. 이제 173페이지 이제 11절에 보시면 17장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동물의 피도 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속하게 하려면은 피가 거기에 다시 죽은 피에 다시 말하면은 죄를 지은 여기에 산 피가 들어가서 속해줘야지만 그 다시 말하면 그 죽은 피를 쉬운 말로 표현 죽은 피를 뽑아내고 산 피를 집어넣어주는 우리 그 수혈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살아나려면은 피가 죽은 피에, 지금 육의 피를 지금 가지고 얘기하면요. 그 피를 뽑아서 산피를 집어넣어주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사는 길은 뭐 딴 거 줘서 되는 게 아니고 피를 가리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피가리. 그만큼 피가 생명을 말한다. 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아담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가만히 듣고만 계시지 말고 한번 써보세요. 하나하나.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걸 내가 근데 이렇게 두서없이 말하니까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본인이 남에게 설명할 수 있으면 참 좋아요. 이 피가 생명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 피가 육이 살아나려면 육의 피가 있어요. 그건 우리 육의 육적인 것은 우리가 보는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니까 금방 알아요. 육의 피구나. 하지만 혼이요. 혼이란 건 나의 정신이죠. 지식과 의지와 감정 부분이에요. 혼. 그런 것도 적어 놓으시고요. 지정의죠. 이 혼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은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혼에 피가 있어서 그렇다고 난 생각해요. 예. 혼의 피니까 우리가 정신이 눈에 안 보이듯이 분명히 그 혼이 약동하는 거기에 보이지 않는 파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혼의 피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혼의 피. 네. 그리고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도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누구의 피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있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있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랬거든. 너 만약에 선악을 아는 그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은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는 그 죽는다는 것은 너는 죽는다는 말이 뭐냐면 너와 나와 관계가 깨지리라 관계가 없어지리라 그런 말이거든. 죽는다는 말이에요. 본래가요. 관계가 없어지리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다 지금 요 순간에 그러면 나하고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죽는다는 말을 성서에서는 관계가 없어지리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녕 죽으리라 하는 것은 이분이 육적인 관계도 끊어지고 혼적인 관계도 끊어지고 영적인 관계도 끊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는 나하고 있는 거 우리 식구 아니야 그런 소리죠. 그리고는 너는 우리 식구 아니고 네가 누구 말 들었냐? 사탄의 말 들었으니까 이제는 사탄의 식구다 그런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탄의 식구다 그러면 누구 피를 가졌다는 거예요? 사탄의 피를 가진 거예요 이제. 색깔을 우리가 빨간 피가 아니고 까만 피라고 하면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니까 까만 피를 가진 존재가 된 거예요. 예. 본래 빨간 피였는데, 이제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요. 자.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 구원이라는 말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 이, 육의 피도 오리지널로 바꿔주고, 예? 그 다음에 혼의 피도 하나님의 피로 다시 바꿔주고, 또, 그 다음에 영의 피도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대구원 작전이에요. 구원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육의 피를 하나님의 피를 새로 받으면은 육도 영원히 살게 되고, 혼의 피를 가지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가 이제 돼버리고, 예수님 닮아가고요. 그 다음에 영의 피로 예수님의 피를 받으면은 이제는 영원히 이제 사는 그 영적인 측면에서의 영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피를 바꾼다라는 그런 그 개념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요 개념은 대강 이해가 됐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왜 피를 우리에게 주시려면은 하나님이 저 3층 전 꼭대기에서 저 멀리서요 우리에게 피를 그냥 자기네 피를 이렇게 뿌려도 되잖아요. 예? 위에서 소나기 내리듯이 뿌려서 받아먹어라 그러면 아 그냥 믿음 있는 사람들 입짝 벌리고 받아먹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왜 안 하시고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어떤 하나의 그 방법을 통해서요 거기에서 피를 흘리시기로 결정을 하셨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 그 아들 예수가 성육신 해가지고 왜 그런 방법을 쓰셨을까요? 네? 그것도 질문이죠. 근데 그 방법을 결정하시고는 4천년이라는 시간을 지금 하나님이 또 본인이 보냈어요. 첫째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깨달은 것들이 하나님은 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마음이 아팠던 분이 하나님이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마음 아프셨다는 것을 어떻게 이제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화라고 표현해요. 화.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그런. 그래서 화가 났다는 건 우리가 화난 것이 아니고 거룩한 화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the wrath of God이라고. wrath라는 말 써요. wrath라는 말은 이거 화라는 소리인데요. wrath of God. 하나님의 화가 나셨다. 근데 거룩한 화예요. 이 하나님의 화예요. 이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데 나쁜 의미의 화가 아닙니다. 막 신경질 내시고 막 이런 개념의 화가 아니에요. 깊은 막 이런 걸 우리가 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죠. 우리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기대를 했는데 그저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차지 못할 때 그 부모의 화 그 거룩한 사랑의 화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화라는데 이 하나님의 화를요 풀어야 돼요. 누가 풀어야 되는데 피조물이 풀어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이제 의문이에요. 네? 피조물이 별짓을 다해서 푸십시오 뭐 별난 의로운 행위를 다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는 그것이 차지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내가 지금 화가 났는데 파리 새끼가 와서 파풀이라고 지네 말로 막 하는 게 나한테 예? 지네끼리의 말로 화푸세요 하고 나한테 와서 열 마리가 와서 막 인사하는 게 나한테 화. 아 그게 되겠습니까? 이게 인격적으로 우선 이게 맞지가 않는데 예? 아, 돼지가 떼거리지 와서 화푸십시오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 그러듯이
차원이 다른 인간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화푸십시오, 화푸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옳다, 하나님 이거 기가 막힙니다, 이런 식으로 화푸십시오 하고 인간이 별난 짓을 다 해가지고 선한 행동을 해요. 거룩한 행동을 하나님 앞에 해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사야에게 그런 게 걸레 쪼가리 같다 그런 거예요. 인간의 모든 의인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걸레 쪼가리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차원으로 볼 때는 인간이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이것은 차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기 이사야서 몇 장 몇 절이요? 그거 적어놨어요? 64장 6절에. 지금 이 기본적인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외워질 필요 있습니다. 우리 전도할 때 특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이런 걸 물어볼 때 어머니 아버지로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젊은 아이들은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주님 앞에 오질 못해요. 예? 지 아무리 예수 믿어라, 교회 다녀라, 100번 해야요, 안 돼요. 이런 부분이 논리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논리적으로 해결은 다 안 되지만 하려고 노력을 지금 하는 거예요. 네. 자, 피조물이 도저히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피조물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그 화를 풀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와 피조물은 엄청난 차원의 가치 기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 수준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했는데 왜 안 봐줍니까? 이건 우리 이야기예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가질 못해요. 가지 못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인간이 피조물이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은 하나님의 화를 풀지 못한다면은 누가 풀어야 돼요? 왜? 네?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네? 이 문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거는 하나님 스스로가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은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다고 하지만 우리 수준 가지고는 하나님의 뭐예요? 수준에 차질 않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대구한 계획을 이제 삼위 하나님께서 미팅을 했던 것 같아요. 삼위 하나님이 이제 아담이 이렇게 딱 실수를 하니까 아마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미팅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지만 위가 셋 아닙니까? 세 분이 모든 권리고 파워고 모든 것이 다 똑같거든요. 같으신 분인데 기능상 좀 다르다 그랬죠. 기능상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분이고 아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수행하시는 분이고 성령 하나님은 그 계획을 수행하시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했었죠, 지난번에요. 그렇지만 이 회의할 때 의장봉이라고 그래요. 의장봉을 가지고 회의를 주재하시는 분은 제가 볼 때는 성부 하나님 같아요. 네, 민주주의로 아마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삼위께서 그래서 결정을 삼위께서 하셨지만 뭘 결정했냐면 우리 화난 것을 풀 수 있는 길은 딴 길이 없다. 우리가 풀어야 된다. 그게 이제 회의 록을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 예? 그래서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우리가 위에서 피를 탁 내려서 그놈 자석들 피를 다시 우리 줄까? 옛날 줬던 거 아마 회의하면서 그렇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랬을 거예요. 왜? 그러면 저 피조물들이 죄송합니다. 내가 이게 하나님 식으로 이야기해서요.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말로 표현하면 그래. 그놈의 자식들이 우리가 이렇게 피를 나눠줘야 그걸 고맙게 생각하는 놈 한 놈 없을 거야.
우리의 마음을 모를 거야. 우리가 이렇게 이것 때문에 화나 있는데 저 피조물들이 우리의 이 마음을 저놈들이 알 길이 없어요. 예? 나중에 다시 데려다가 같이 이제 살 텐데 저놈들이 조금도 고마운 거 이만큼도 표시 안 할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또 루시퍼처럼 또 딴짓 할지도 모르고 예? 그러니 딴 길이 없다. 저놈들이 우리의 그 사랑을 우리의 자비를 용서를 이해하도록 이해도 저놈들 수준으로 이해하도록 해요. 예? 하나님의 수준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수준으로 이해하도록 우리가 인간들 사회 속에 직접 내려가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아마 결정을 해서 성부 하나님이 딱딱딱 사회봉을 때렸던 것 같아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계획하신 것을 수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피조물들과 관계를 맺는 분 예수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아들 하나님을 이 세상으로 내려보내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내려보시는데 목적은 뭡니까? 뚜렷하죠. 내려보내셔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화를 본인이 다 뒤집어 쓰시고 아들이 그리고는 이제 저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피를 나눠주기 위해서 피를 나눠주기 위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피 흘리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그 피가 하나님의 피다. 너희들 죄를 안고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너희들에게 하면 보여주는 장면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장면 같아. 내 느낌에. 그래갖고 우리가, 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데 이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가 나에게 다시 오면은 내가 그 피를 나 주십시오 피 그러는 순간에 그 피가 싹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냥 피를 바꾸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피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피가 나한테 싹 들어오는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네. 내가 피조물로서 말이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이해예요.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요. 하여튼 요 정도로 우선 이해를 하세요. 쉽게. 그래서요. 아, 예수님이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은 굉장히 쉬운 말인데 알고 보면은 예수님이 그냥 이 겉으로만 이렇게 이 깊은 이해 거기 더 자세하게 말하면 피를 흘리셨고 그 피를 흘리신 그 피의 그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께 아, 감사합니다 하면은 그 피가 너희들에게 들어가서 너희들이 새롭게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예.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피 흘려서요. 피 흘렸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다 안으셨다는 거예요. 안으시고 이제는 죄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요. 죄인이 되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죄인이 되셔서 죄인은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 때문에 죄인이 되셔가지고 피를 흘리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피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피를 흘리셨다. 그렇게 바울에게 계속 말씀하죠. 하나님의 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를 공중에서요 흘리셔가지고 쫙 내려보내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데서 피를 흘리시고는 우리가 아,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군요. 하나님 그 말만 딱 하면 그냥 내 속에 있는 피가 까만 피가 싹 없어지고는 예수님의 피로 내가 착 대치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인간 역사 속에서 4천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서 이것이 이해되도록요.
하나님이 차근차근히 연습을 시켜요. 우리 피조물들에게. 그러니까 이분이 말이죠. 보통 자상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근데 보세요. 아드님 예수 하나님께서요. 성자 하나님께서 본인이 이제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이렇게 할 것을 이분이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딱 와셔갖고 피조물들에게 자꾸 말을 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 양을 잡아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본인이 할 것을 계속해서 내려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그 구약을 보면요. 이렇게 보면 아 세상에 예수님 대단하세요. 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 인간 우리 다 만들어 놓은 예수님께 이 피조물 이거 있으나 없으나 이 우리 이 존재들을 말이죠. 만드셔 가지고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뭐 염소 죽여라. 뭐 죽여라. 예? 그것도 요렇게 각을 떼어라. 요래라 그냥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안 하면 또 탁 종아리 때리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성서를 들여다보면요. 그 하나님의 자상하심. 예? 너 요렇게 안 하면 혼내준다. 예? 이 염소도 아주 그냥 흠이 없고, 예? 수컷이고, 딱 1년 된 놈만 잡아다가 해라. 그게 다 예수님이거든요. 예? 흠이 없는 염소예요. 1년 된 것은 예수님이 동물로 사지면 딱 30세 때, 30세, 33세. 요게 동물의 1년짜리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분이 여자로 나오시고 남자로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수컷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정확하게 하세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시간이 되면 더 보시지만 기똥차게 하신다니까. 그렇게 자상하게 하세요. 우리에게요. 그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래요. 그걸 오래 참으시면서. 예, 그냥 뭐 말도 못해. 그래서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깨닫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요. 미안해서 읽을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을. 주님께 미안해서요. 전 그래요. 가끔 가다 읽으시면. 너무하십니다. 너무하세요. 이게 뭐예요? 이거 너무하세요. 뭐 그냥 쉽게 탁 해버리시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너무도 마음이 넓으시고, 자상하시고, 예? 너무도 오래 참으시고, 너무 크세요. 이것이 감동이네. 너무 크세요. 이 전체를 딱 신구약을 우리가 보는 눈이 떠지면요. 그 전체를 딱 보는 눈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리고는 어떤 한 사건을 그 구약에 나온 거 보면, 너무하셔. 이게 안 보일 때는 이게 너무한지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한번 보이면요. 그래서 한번 보면, 아, 미안해서 못 보겠어, 성경을요.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세요? 하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커지는 거예요. 자꾸 이 말씀 우리가 보는 것도 그 비율을 우리의 그 견해를 눈을 자꾸 이렇게 넓히는 거예요. 넓혀서 예수님의 마음이 되면 웬만한 사실 그냥 것들이 그렇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복이죠. 그러니까 이 눈을 넓히는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시지만. 처음에 아담이 딱 그러고 난 다음에 말이죠. 아담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담아, 예? 창세기 1장, 2장, 21절 아니? 아니, 3장, 21절? 뭐,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이제, 구원교회, 넘버원이, 아담 때 하시는 게 있어요. 구원교회 넘버원으로 이분이 아담한테, 아담아, 창세기 3장 21절이 하시는 게 아담아 너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가리고 지냈지?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한번 우리 다 알지만 한번 봐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 보면 누가 가죽옷을 만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줬어요. 지금 이 양반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무슨 치마를? 예? 거기 2장 7절, 3장 7절을 보시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심하였거든.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 잎 치마인데요. 예수님이 무슨 치마를 입혀요? 가죽옷 치마를 네가 만들어서 입어라가 아니고 누가 만들어졌어요?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아담을 위해서. 그러면 여기 딱 보면 이 가죽이라는 건 뭡니까?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아담이 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무화과 나무 입 앞치마를 입고 있는 걸 보고는 치마 입고 있는 걸 보고는 저쪽 보고는 예수님께서 여기 가서 동물 하나 가져다가 죽여서 예? 이분이 지금 본인 스스로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죽여가지고 햇빛에 쫙 말려서 피 다 흘리게 한 다음에 그리고는 아마 피도 좀 자국이 좀 있겠죠. 치마 아마 재봉틀로 치마 만드셔서 그래서 연나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그래서 쫙 입혀주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어떤 장면일까요? 저는 이게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요. 아기 낳아가지고 아기가 그냥 똥오줌을 가루니까 기저귀 채워주는 것 같아요. 예. 그 아기는 모르죠. 예? 그냥 야 이거 두르고 있어라. 기저귀 채워주는 거예요. 그 영적 유아기 때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구원사가거든요. 구원사에 이 구원사에서 지금 4천년 역사에 가장 초창기의 영적 금방 아기 난 아기를 여기 가죽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속으로 저놈들이 나중에 저게 뭔지 알 거야. 그럼. 예? 그 이 양반은 뭣도 모르고 그거 입고 다녔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거 딱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만 딱 하고 나면 에덴 동산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들어갈 수 있죠. 왜요?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커버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여기 보면은 22절부터 여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와가 예수님과 우리가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처럼 이제는 되어서 이제는 죄가 커버가 됐으니까요.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 거 이게 뭐냐면 이걸로 딱 예수 이걸로 커버하니까 선악과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선악을 아는 그리스도로 커버가 됐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멋있는 걸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미 에덴 동산에 그 사람들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였느니라. 이거 이분들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들어오면은 벌써 이미 커버가 됐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누구를 통해서요? 여기 보니까 그룹 천사들과 그 다음에 화염검으로. 그러면 이걸 딱 보면은 아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제 성육신 하셔서 피를 흘리실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건 그걸 강제적으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고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고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피조물들에게. 예? 그냥 가죽옷으로 딱 입혀 그냥 들어와라 다시 들어와라 이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를 모른다는 가치를. 그러니까 이제는 4천년이라는 기간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보통 크신 분이 아니죠. 여기까지 이거 이해되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이제 또 나오는데 장면이요. 요거 지금 가죽옷에 치마 그래서 저는 요거 이렇게 구원 넘버원을 이름을 어떻게 지었나요? 제가 지은 이름인데요. 요거 뭐냐면 가죽옷의 어린 양 이렇게 제가 이름을 한번 지어봤어요. 구원 넘버원은 가죽옷의 어린 양이에요. 이렇게 하시군요. 이렇게 하시고는
이제 구원 넘버 두 번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예요. 우리 뭐 이 소식은 잘 알지만 제가 간단하게 여기 좀 보시면 지금 보시면 4장으로 들어가세요. 보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더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짓는 자. 여기다 좀 줄을 그어놓으세요. 아벨은 양치는 자고 가인은 농사짓는 자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을 열납하였다. 요 말이에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피와 감기 없는 사람들은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요? 그럴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첫 새끼를 바쳤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게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긴 지금 왜 그럴까요?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았나요? 피의 제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의 제사. 이제 아벨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아벨의 어린 양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고 잠깐 좀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왜 그러면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양을 바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인은 뭐예요? 가인은 농사짓는 자이기 때문에 양이 없으니까 자기가 지은 것을 그냥 바쳤는데 뭐가 나쁩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항상 대답은 신약에 가면 대답이 또 있어요. 신약에 어디에 대답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대답이 있어요.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보시면요. 4절을 보시면 365페이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느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여기 보면 아벨의 제사가 무슨 제사라고 그랬어요? 더 나은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제사인데 더 나은 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믿음으로란 말이에요. 믿음이란 말. 자, 그러면 이제 왜 믿음으로 그랬을까요? 믿음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분명히 누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믿고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란 말 잊지 마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했길래 믿었다는 거예요. 예? 분명히 아담이 아들들에게 아담이 분명히 이 치마 입고서 예? 아들들에게도 분명히 치마 입게 했겠죠? 그러면서 이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보고 치마 입혀주셨는데 너희들도 지금 입어라 그래서 한번 다 입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너희들도 꼭 동물을 잡아서 피 흘리고 그거 이제 이렇게 각을 뜨고 한 다음에 너희들도 또 치마 하나 또 엑스트라로 만들어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그렇게 했는데 이 형되는 가인은 약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딴 거는 양보하시는데 이 지금 창세기 3장 15절의 구원교회에게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어요. 이 성서에서 보면 이게 지금 등뼈로 우리 몸에 등뼈처럼 한 줄기로 흘러가거든요. 여기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부분에 가르쳐 주는데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은 그냥 가차 없이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그러세요. 이제 동물 제사를 지낼 때도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다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 그 당시에 있어요. 거기에서 예외가 있으면 탁 혼을 내주세요. 예. 그래서 구약은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보혈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구약이에요. 구약이. 그래서 구원 넘버 2를 아벨의 어린 양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자, 지금 이 아벨의 어린 양이나 바로 전에 있는 가죽옷의 어린 양이나 이건 다 누구 때문에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주전 몇 년입니까? 주전 약 4천년 때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아마 그렇게 쭉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가시다가 주전 3천년 때가 누구 때입니까? 노아 때 아니에요? 이제 그거 기억하세요? 주전 3천이 노아 때죠? 노아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방주를 준비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간 천년 후 사건이에요. 천년 후 사건인데 방주를 짓도록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홍수는 언제 일어났죠? 주전 2500년이죠. 약 2500년이죠. 다시 말하면 500년 500년이 생기지 아담이 부패한 후에 아담이 타락한 후에 500년 후가 에녹이고 67은 622년이지만요. 그 다음에 에녹 다음에 500년이 3000년이 노아고 노아 다음에 약 한 500년이 실은 600년이지만 홍수고 홍수에서 500년이 아브라함이고 이렇게 아브라함에 와서 500년이 어떻게 다윗이죠? 모세 그 다음에 모세에서 500년이 다윗 그 다음에 다윗에서 500년이 다니엘 그 다음에 500년이 예수님 어떻게 아브라함이요? 집에 갈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해요 조금만 자, 그러면 주전 2500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전 2500년? 노아의 홍수예요. 네. 노아의 홍수 때 보면서 이제 홍수의 그 방주예요. 그래서 제목을 방주의 어린 양 이렇게 해요. 방주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이제 보면 6장에 보시면 창세기 6장 14절에 창세기 6장 14절에 보시면 방주에 관한 그 정확한 그 모양이 나와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이 우선 이게 방주가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이런 말 우리 항상 하잖아요. 구원의 방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지금 물은 뭡니까? 물은 세상 죄지요. 또는 심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심판을 모면하려면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말이죠. 방주 모양이 뭐냐면 방주의 안팎에다가 역청을 발라라고 그랬어요. 역청. 이 역청이란 게 우리나라 지금 아스팔트예요. 우리 바깥에 우리 길거리에 그 길에다가 뿌리는 아스팔트 그런 모습인데요. 이 역청을 안팎에다 발라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역청이 뭐냐?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피를 안팎에 바르지 않으면 이 물이 새요. 예. 그러니까 심판이 들어오는 거예요. 심판이. 그래서 이 방주가 온전한 완전히 구원 방주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안팎을 칠을 하라야 돼요. 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칠하다라는 동사가요. 여기 영어로는 커버시킨다 이렇게 써놔요. 커버시킨다. 이 동사가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히브리어 말로는 카파르라는 말이죠. 카파르. 그 헬라 말이 아니고 히브리어 유대인 말이에요. 이 카파르라는 말인데요. 이 카파르라는 말은 뭐냐면 나중에 이 동사를 언제 썼냐면은
이제 제사장들이 가운을 이렇게 입고요. 나중에 이제 가운을 이제 입고 지성소로 들어갈 때그 소의 피를 온 몸에다 발랐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의 죄를 카바시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제사장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인데 들어가다 보면 자기 죄를 카바하지 않으면 즉살해 버려요, 그 안에서. 그런 얘기 들었죠? 그래서 제사장 옷을 창세기 25장에 이제 만들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 입잖아요. 그 가운이 이렇게 미니스컷이 아니잖아요. 쫙 끝까지 길고 모자도 다 써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소의 피를 바르라는 소리. 그러니까 자기의 피를 카바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쓰는 단어가 카파를 한 단어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네. 피로써 안에 죄가 있지만 그 죄를 그냥 피로써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볼때그 죄를 간과해주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미 이 방주의 사건도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청으로서 안팎을 예수의 피로서 덮어놓으니까 이 심판에 물이 들어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 노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여줬어요. 상징적으로. 자, 한번 다시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해봐요. 넘버원이 뭐였던가요? 가죽 옷에 어린 양. 창세기 몇 장? 3장 21절. 두 번째, 아벨의 어린 양. 창세기 몇 장? 4장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 노아의 방주의 어린 양. 창세기 몇 장? 6장 14절. 이렇게 이제 알아두세요. 자,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 때 왔어요.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은 주전 얼마입니까? 아브라함? 주전 2000년이죠. 이거 계속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주전 2000년이에요. 바로 전에 홍수가 2500이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까 내가 잠깐 비쳤지만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네 자녀가 이방의 나라 가서 언제 어떻게 한다고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다시 나올 거다 그런 말 했잖아요. 그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한테 하시면서 하나님이 500년을 앞을 내다보고 하신 말씀이죠. 그 누굽니까? 500년 때 모세였죠. 그렇죠? 모세를 내다보고 하셨거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겠지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요 아브라함이라는 분은 어디 출신입니까? 예?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가 어디 있어요? 요게 이스라엘이에요. 내가 짚으면 뭐라고 말해보세요. 요게 뭐예요? 요거? 요르단. 크게 말해요. 요거요? 이락. 요거. 사우디. 요거. 이란. 요거. 터키. 요거. 시리아죠? 이렇게 지도를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좀 페르시아만이거든요. 여기에서 항상 이렇게 강을 하나 그려놓는 거예요. 강. 이 강의 이름이 디그리스 강이죠? 디그리스 강 제일 꼭대기에 산이 하나 있죠? 이게 아라랏산이죠? 아라랏산. 여기 아라랏산은 노아의 방주가 앉았던 산이죠? 네. 이 아라랏산 여기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디그리스 강이에요. 쭉 내려와서 이제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요 디그리스강 하류에서부터 또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해서 이스라엘 북쪽으로 가는 강이 있어요. 요게 유브라데 강이죠? 요게 유브라데 강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그분 고향이 이거 유브라데 강 하류예요. 유브라데 강, 여기에서 태어났어요. 여기 갈대와란 거는 경기도란 소리. 우르가 수원이면 수원, 이렇게. 우르가 도시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르, 지금도 있어요. 우르. 근데 여기 강가에서, 우리 한강가에 우리 서울이 있듯이요. 강변도시에요. 네.
그리고 그 옆에 또 강변 도시 하나 유명한 게 바벨론이라는 도시예요. 바벨론. 여기에 이제 바벨탑을 만든 도시거든요. 지금도 바벨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브라함이 여기에 계셨을 때, 여기 우리에 계셨을 때, 여기서 태어나고요. 이분이 몇 살 때 하나님이 부른지 아세요? 60세예요. 그래서 그것도 알아도 또 적어놓으시고, 60세 때 이분이 여기에서 이제 불림을 받아가지고 하란으로 갔죠. 하란이 여기 시리아에 있는 도시거든요. 하란에 가서 몇 년 있었어요? 15년 있었어요. 왜 그래요? 아버지 테라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렸잖아요. 예. 제가 아바 사막인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게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분이 이제 아버지가 죽은 후에 여기에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잖아요. 내려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어느 도시로 내려갔어요? 제일 도착한 도시가 창세기 12장 이야기 제가 합니다, 지금. 12장 한번 보세요. 12장 6절에 보시면 세겜이라는 도시, 세겜. 여기 사마리아 도시거든요. 중간에. 우리 같으면 대전 정도 될까요? 이 세겜이라는 도시에 이제 도착했어요. 그리고 날 좀 잠깐 보세요. 여기 지도 잠깐 보세요. 꼭대기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여기가 사해예요. 사해인데요. 여기 세겜인데요. 여기 좀 복잡해졌지만, 요 사해 꼭대기에서요, 26km 서쪽으로 가면요, 여기에 도시가 여기 예루살렘에. 그래서 그것도 같이 좀 외워두세요. 사해 꼭대기에서 서쪽으로 26km 가면은 거기가 예루살렘에. 여기가 지금 어느 도시에 도착했다고 그랬어요, 이분이? 여기에 도착하군요. 요 세겜에서 이분이 또 예루살렘 북쪽에서 약 한 10km 정도 북쪽일까? 한 20km 북쪽에 도시가 여기 베델이. 베델에 이분이 또 도착했어요. 네. 베델에 도착하고요. 요분이 베델에 도착했다가 베델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베델에 도착한 다음에 다시 베델에 올라와가지고요. 요 사해 중간 서전에 있는 약간 예루살렘에서 약간 40km 남쪽에 도시가 있어요. 여기 헤브론이라는 도시예요. 여기가 예루살렘에서 약간 40km. 예, 헤브론이라는 도시. 여기에 계실 때 롯을 요쪽에 보냈어요. 요 지금 사해 바로 밑에 사해 아주 하류에 밑에 있는 요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거든요. 요리로 이제 보내버렸어요. 롯을. 그러니까 이제 요 헤브론에서 이분이 이제 롯을 떨어뜨려 놓고 아버지도 이제 시리아에서 떨어뜨려 놓고 이제 자기 부인과 이제 딱 하나가 된 거예요, 여기. 네. 그러다가 이분이 또 남쪽으로 한 4, 50km 더 내려갔어요. 더 나간 게 부엘세바예요. 여기 부엘세바. 이분이 부엘세바에 있을 때, 그때 이미 이삭을 낳았거든요. 이삭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게 창세기 22장 말씀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구원교획 넘버 4에, 제가 지금 넘버 3 아까 방주했죠. 구원교획 넘버 4가 이제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에요. 이삭을 바치는 장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떻게 해요? 이삭 바치라니까 이분이 지금 여기 부엘세바에서 바치겠습니다 했죠. 그래가지고 이미 이삭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스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며칠 길로 올라갔어요. 3일 길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이삭이 3일 만에 부활하는 장면에 어디서 부활했냐면 바로 여기 이삭을 여 모리아산에서 바쳤잖아요. 여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그때 이삭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삭이 어떻게 또 살아났어요? 옆에 있는 염소 한 마리를 준비된 걸 거기다 대체시켰죠. 그 염소는 또 누구예요? 그 염소도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진짜 죽인 거는 염소를 죽였잖아요, 거기서. 이삭을 죽이지 않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이 그렇게 할 것을
이 부엘사바에 있을 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뭘.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그 3장 16절에서 그 이삭을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삭이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모리아 산에서 이제 이 죽으실 것을 말이죠. 아주 그냥 위치까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위치까지요. 예.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가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